Hello, Temtem, we are Hi.동훈 씨 어디 포지션 맡고 있죠? 저는 주로 이제 뭐 수비 쪽. 수비. 네, 농담이고 저는 이제 노래 주로 하고 있고요. 재치, 뭐 분위기 메이커 등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트까지 해가지고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더 블로 인해서 로우 담당하고 있고요. 네. 일단 이번에 뭐 작사 작곡에도 좀 참여를 하고 안무에도 조금 참여를 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해서 영혼을 갈아넣은 앨범입니다. 네, 블로잉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저는 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요. 야. 각종 유머와 재치, 뭐 동훈 씨보다 더 크게 맡고 있죠. 네, 저도 뭐 팀에서 노래를 맡고 있고 팀에서 최단신 맡고 있습니다. 소두. 아, 네, 소두. 네, 소두 맡고 있습니다. 작은 거인이죠. 아, 그렇죠. 작고. I'm still here, not the table. 이렇게 컴백을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3년 7개월 만에 완전체 앨범을 이제 팬분들께 선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걱정도 많이 했고 설레임도 엄청나게 컸었고, 근데 그런 걱정이나 어떤 불안한 것들을 우리 팬분들께서 해소시켜 주신 것 같아요. 네, 태국에 계시는 많은 팬분들도 지금 저희를 보고 싶으셔가지고. 네,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하시네요. 네,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번 앨범 들고 한번 찾아뵀으면 좋겠네요. 아우, 얼마나 네. 열정적으로 또 응원해 주실지 벌써 눈앞에. 네, 너무 환한 축복하는 네.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컨셉은 뭐 사실 그 약간 복귀죠. 어떻게 보면 그쵸? 복귀. 공백기도 굉장히 길었었고 앨범도 너무 오랜만에 내다 보니까 그 노래 제목 그대로 불어온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여러 의미로 좀 여러분들께 다가가지 않을까. 저희도 물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되게 긍정적으로 맞습니다. 네, 생각한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저는 또 타이틀곡 불어온다를 또 가장 좋아하고요. 워낙 또 이번에 연습도 많이 했고 이것저것 다양한 또 스케줄을 하면서 노래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특히나 좀 애착이 많이 가고요. 불어온다 여러분들도 한번 또 아직 안 들어보셨으면 들어보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영감. 일단은 저희가 5월 컴백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계절감을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봄처럼 따뜻하고 그리고 봄바람처럼 좀 사람의 마음을 뭐랄까요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곡이면 좋겠다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대중분들이나 또 우리 라이트분들이 듣기에도 되게 와닿았던 것 같고 확실히 또 가사 I'm still here, it's not the end라는 것들 그 가사가 정말 좀 우리의 하이라이트가 라이트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동훈 씨는요? 저는 그 두준이 형이랑 옛날에 하와이를 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와이를 놀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막 서핑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되게 아주 좋게 남아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또 상상하면서 이번 서프라는 곡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맨 마지막쯤에 그 휘몰아치는 춤. 네. 휘감는 춤. 휘감죠. 우다다다당. 우다다다당. 이제 벚꽃이 막 떨어지면서. 그렇죠. 그게 참 예뻐. 아름답죠. 네, 아름다워요. 춤도 그렇고 세트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이렇게 삼합이 아 정말 기가 막혔다. 표현하고 몸에 잘 어울려. 네. 원래 또 그런 안무가 다른 안무였던 것 같은데 잘 바꿨다. 네, 이기광 씨가 또 이제 바꿨고, 야 저는 뭐 또 이기광 씨의 또 그런 어떤 목욕신. 아 목욕신이요. 욕조, 네, 욕조신. 아 욕조신. 목욕은 안 했죠. 네. 하던데요. 이태리 타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따스했어요. 네. 거기서 샤워했다는 소문도 있고. 다신욕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잘했어요.
사실 활동하면서 매번 이제 멤버들을 만날 때마다 웃음이 사실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순간이시네. 네, 어떤 에피소드를 딱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었던 모든 시간들을 마치 보상받는 듯한 느낌도 받고 너무 즐겁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팬분들께서도 요즘 하루하루가 저희처럼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2021년이요? 올해. 올해. 올해 일단 앨범 첫 번째, 그쵸. 네. 첫 번째 뭔가 소원이었죠. 그쵸. 앨범, 단체 앨범을 내고 또 성황리에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팬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였는데 너무나도 잘 마무리가, 잘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또 하반기가 네. 남았잖아요. 하반기에는 뭐 아직 뭐 정확한 플랜이 아직 안정해져 있어서 뭐라고 딱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일단 완전체로 활동하는 첫 해다 보니까 좀 잘 몸 건강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10년이면 53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때도 이제 다 같이 뭔가 소주 한잔 하면서 제 생각에는 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별 변화 없이 이렇게 옛날 얘기하면서 추억을 재생김질하면서 좀 즐겁게 또 울면서 또 각자의 삶을 또 예쁘게 잘 살아가면서 또 그룹 활동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네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 전에 그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냐? 야 이러면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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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도 다 같이 가. 예. 아 좋죠 좋죠 등산 좋죠. 요새 수락산 아 좋죠. 막걸리 한 잔씩 또 하면서 아 좋죠. 봄에 일단 올해는 활동을 했네요. 그쵸? 네, 올해 열심히 활동을 했고 봄에 사실은 좀 그 호흡기가 안 좋아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활동 덕분에 모르고 약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활동이었다. 일석이조. 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나들이를 가고 또 여행을 떠나고 하시는데 요즘 또 시국이 그러기가 힘든 시국이다 보니까 하이라이트에 불어온다 들으시면서 네. 집에서 안전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네. 저는 봄의 날씨를 되게 즐기는 그냥 뭐랄까요? 마스크를 쓰고 뭐 자전거라든지 아 좋죠. 네, 자전거라든지 뭐 걷기를 혼자 좀 쉬는 시간에 하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 저희의 앨범처럼 뭔가 이 봄의 날씨를 흠뻑 느끼면서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불어온다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저는 사실 뭐 비염 알러지 뭐 꽃가루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봄에는 좀 잘 안 나가는 편입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집고 저도 그렇고 네 맞아요. 집고 나가면 힘들어요. 예. 맞아요. 그럼 또 반전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예 사실 근데 지금 반전의 하이라이트를 예. 해외 팬분들이 못 보고 계세요.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데 네. 아 웨이브에서 네. 아 웨이브 예. 어떻게 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뭔가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해외에 계시는 팬분들도 볼 수 있게끔 뭔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파이팅! 너무 재밌는데 아니 이게 너무 그보다 이제 또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우리 또 태국에 계신 그리고 또 많은 외국에 계신 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재미있는 거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맞습니다. 사와디카 낭낭 쭉쭉 낭낭 쭉쭉 또 뭐 있죠? 포쿵카 뭐 이런 거 기억하고 있고요. 타살라이 뭐 좀 옛날에 좀 태국 김 망고 찍을 때 멘트도 있고 땡모반 수박 주스 맛있죠. 야 너무 좋죠. 핫타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빠 펑커리 태국에는 좋은 기억이 너무 많네요.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정말 제 인생 첫 외국이 또 태국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기광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기광이 그 시절에 언제요? 기광이 댄서로 이제 참여했을 때에서 그때 AJ잖아요. 아 그때 얘기하는 거구나. 정우씨 없었죠. 예 정우씨 너무 아쉽죠. 예 아쉽네요. 아 너무 많죠.
해주세요. 아, 너무 많은 거. 일단 너무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태국이 사실 너무 태국이 가고 싶어서 너무 좀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추울 때도 또 항상 생각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뭐 가고 싶다라는 말 되게 종종 하곤 하는데 네, 일단 지금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니까 태국에 계신 우리 라이트 분들도 안전 또 건강 항상 챙기시면서 멀리서 하이라이트를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최대한 빨리 찾아갈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 많이 해주시고 다가오는 또 저기 여름 네. 여름 무더운 여름 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영 씨. I'm still here, it's not the end. 도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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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로로롱 도로롱 도로롱 Still here, it's not the end. 도로롱 도로롱 자,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컵. 더위 조심하세요.